안녕하세요. 강남세란 김수연입니다. 17년 동안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형화된 또는 빨리빨리 업데이트되지 않은 치료법들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아주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운동 치료는 답이 아니다. 수술만 해야 된다. 또는 수술도 운동 치료도 안 되고 보조기만 착용해야 된다.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할수 없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자. 기타 많은 의견들이 있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병원에 내원했다가 초기에 뭐 약간의 뭐한십몇 도인 상태에서 처음에 내원하셨다가 소위 이제 큰 병원이나 많은 병원들을 돌아다니시는 가운데에 측만증이 점점 악화되시고 결국에는 30도, 40도 이상 고도 측만증이 된 다음에 수술까지 받는 경우들 흔한 경우였습니다. 현재 척추 측만증에 대한 치료 가이드라인은 의학계에서 정해진 것은 딱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10도 안팎 해서 내원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엑스레이 팔로우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6개월마다 엑스레이. 자, 6개월 후에 오시죠? 그러면 6개월 후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는 거예요. 뭐 그다음에 또 보조기 착용. 보조기는 급격한 성장기, 그다음에 뭐 청소년기를 맞이하는 아이들이 이제 갑자기 확 자라면서 척추뼈도 이제 갑자기 휘어지거든요. 키가 자라면서 갑자기 휘어지는 것을 물리적인 힘으로 압박하고자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고, 또는 그 후에 40도 이상, 50도, 60도, 70도, 뭐 심지어 80도 측만증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척추가 휘어지면서 내부 장기를 압박하거나 물리적인 어떤 공간의 이상으로 인해서 기능적 손상이 생기면 사실은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 그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세 가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어서 기존의 모든 환자분들은 운동 치료를 하자라고 하면 아주 혼란스러워하셨죠. 그래서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척추측만증을 치료를 한다, 그리고 치료가 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많은 환자분들의 치료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의학계에서 논문을 쓸 때에 한 열몇 건, 많아야 아주 많아야 20에서 30건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병원에서 논문이 두번 발표가 됐는데 모두 다 300건 이상의 모집단을 기준으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뭐 근거로 하기에는 굉장히 충분한 그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의학계의 논문이 거의 없고요. 마일드 당연히 20도 미만이고요. 20도에서 이제 40도 안팎으로 있는 이제 것을 모더레이트로 했고요. 그다음에 30도 이상에서 골반이 뒤틀림과 같이 동반되어 있는 고도 측만증에서 이걸 시비어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세 그룹에서 저는 사실 이것을 그룹핑하고 데이터화하기 전에는 항상 이제 가설을 예측하고 들어가잖아요. 되게 고도 측만증에서는 좀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마일드 그룹 또 10도, 20도 이런 이제 마일드 그룹에서는 좀 빨리 개선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연령도 낮고 또 아이들도 이제 측만증 각도도 적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그냥 대충 사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거 통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세 그룹이 모두 다 유사한 변화 값을 나타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게 고도 측만증도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마일드 그룹 초기 측만증도 반드시 일찍 시작해서 개선할 수 있다. 이두 가지가 큰 의미가 있겠다. 이 마일드 그룹은 일단 아시죠? 다 이렇게 많이 병원을 돌아다니세요. 그리고 처음에 막 10도에서 20도 안팎에서는 뭐이 치료를 해야 되나, 저 치료를 해야 되나, 환자분들 보호자 같이 이 병원, 저 병원을 계속 돌아다니시다가 결국에는 치료를 선택하는 그 시기가 바로 악화된 고도 측만증까지 진행된 다음에 치료를 시작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일드 그룹은 처음에 이제 측만증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혼란스러우세요. 그래서 이제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이제 뭐 소위 얘기하면은 대학병원, 큰 병원 가시면 다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6개월 후에 오세요. 6개월 후에 가면 이분들은 마일드에서 모더레이트 그룹으로 이제 그룹핑이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일드 그룹, 즉 초기 측만증에 치료를 시작하는 분은 적다. 그러나 초기 측만증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까지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다. 현재 의학계에서 측만증이라는 진단명을 내리기 위해서는 측만증, 콥스 앵글이라는 그 측만증, 척추가 휘어진 그 각도가 반드시 10도 이상일 때 측만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측만증이 이미 시작됐는데 꼭 10도 이상에서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라면 저는 8도, 9도에서도 시작할 거예요. 왜? 빨리 시작해야 그만큼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기간도 줄이고 모든 것을, 경제적인 것, 시간, 아이의 건강, 모든 것을 다 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조기의 치료는 당연히 수술이 아니겠죠? 비수술적인 방법, 운동 재활 치료로 모든 어린이들의 수술을 예방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결과를 볼 수 있는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나 환자분들도 병원에서도 또는 경제적인 손실도 아주 큰 그러한 소모적인 치료를 해왔다면 이제는 이것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세이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의학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